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쌀 증산왕 해가지고 과거에 대통령님으로부터 표창도 받으셨대요. 예, 그 84년도 네 하고 두 번의 그 증산왕을 도전을 해서 네네 국민의 먹거리를 한번 담당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그죠? 그때는 우리가 못 먹고 살아가지고 식량 증산이 우리 국민의 최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경제가 잘 살아왔던 경제가 예예. 먹거리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도시가 이만큼 번창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맞아요. 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풍족해서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결이 다 되잖아요. 우리 농촌에 엄마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자식들을 키워가 도시로 내보내는 것이 지금 예예.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그렇죠. 일어나는 맞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부모님이 농사지어가지고 자식들은 출세시켜야 된다고 전부 서울로 대구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남아있는 인력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바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고 예예. 농촌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는 도시 근로자들의 만큼의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전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네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농촌의 생산해서 판매가 네.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계획 생산을 해서 예예. 계획 출하를 할 수 있는 예예.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어제 그저께 농어민 신문에 보면은 네네. 지금 정부가 스마트 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네. 과연 스마트 팜을 따라갈 수 있는 농업인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예,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미국의 메론이 예.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예예. 예. 그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참 안타깝다, 그죠? 우리 농산물이 일상... 경쟁력을 가지고 좀 농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보다가 더 행복해지면은 많은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그게. 네, 그렇죠. 저희 아들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그 영상 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네네. 내가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너가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다만은 네네. 아버지 소득이 연 한 5천 넘어서면은 네네. 도시 근로자들보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더 낫죠 활동 내 마음대로 하고 예예. 훨씬 안 좋겠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예. 들어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가수 재배의 노하우 식량 증산의 그 노하우를 이제는 누구라도 후임자들한테 물려줄 때가 그렇죠. 됐어요. 기술을 좀 전수해야 예. 되겠다, 그죠? 저도 나이가 이제 뭐 한 70 다 예. 돼가 있게 예. 갈 날이 머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50년 이상 가셔야 됩니다. 그런 식량 증산에 이바지 하다가 보니 예. 결국은 예. 폐암까지 걸렸고 예. 이제는 그 완치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예. 지금도 아직 그 심한 노동은 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과거에 우리가 농민들이 대부분 보면은 농약으로 인내가지고 좀 그 몸에 병이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막 고독성 농약도 많이 치고 또 마스크도 안 하고 전 작업 환경이 열악했었잖아요. 그렇죠. 좀 걸려와서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네네. 예, 제가 아프고 난 뒤에 예예. 아버지 연세에 대해 분들의 조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네네. 조사를 하니까 거의 다 폐암, 예예. 간암. 아, 예예. 그러면은 이 60년대 논에 제초제, 살충제, 그렇죠, 6인제 뿌렸던 것들을 예예. 마시고 살았다. 토양이 그때만 내와서 진도 쳤잖아요. 고도성 그렇죠. 농약. 그거는 거의 저게 내와소진은 예. 비소제입니다. 몸에 예. 들어가면은 예예. 관절에서 예. 남아가 빠져나가지 안 하고.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방에 있는 농촌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관절 환자가 더 많지 않나. 아, 네네. 전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농업인들도 이제는 예, 예. 농업 산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 예, 그렇다, 그죠. 산재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산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럼. 없어요. 그, 네네. 저, 일부의 농기계 안전보험은 됩니다. 네, 예. 그거는 농가가 가입을 해야 되지만, 의무, 정부가 의무 가입을 안 하고도 예예. 해줄 수 있는 방법. FDA 체결이 되기 이전에 예예. 에, 자동차 팔고 전자제품 팔아서 남는 돈을 가지고 농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과연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이제 얼마만큼 환원을 해줬느냐. 네. 저는 의심스러워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투자하겠다고 막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는데, 네. 농민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농업에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예, 예. 죽어가는 농촌이 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개선해서 좀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빨리 제도화를 하고, 행정 쪽에서는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빨리 갖춰져야 됩니다. 네. 농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도시가 무너지거든요. 그 기반이 튼튼해야 도시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안동도 보면 과거에 안동군이 번창해서 안동시 지금 현재 구도심이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농촌이 죽어버리니까 안동시 도심도 같이 따라서 죽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동이 그 도청 옮기고 난 뒤에 예, 예. 중심 도시권이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은 예전 쪽으로 다 갔어요. 예, 그렇죠. 예. 예전 쪽으로 다 갔는데 네, 네. 거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사님이 예. 경북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한다 할 때 그렇죠.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예. 과거에 안동시하고 예, 예. 안동군하고 통합을 했을 때 예. 예산은 늘었습니다 예, 예. 예산은 늘었는데 농촌의 투자는 예, 좀 감소했다 그죠? 오히려 더 줄였습니다 예, 예. 왜 도농도시에다 투자를 많이 했고 예예.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인구가 표를 먹고 사는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지금도 뭐. 며칠 전에 모모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예.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진짜 대구 경북 통합은 정말 도민이 지금 원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좀 밀어붙이기식 하니까 많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소련이 그렇게 탄탄했잖아요. 네네. 소련이 말 안 듣는다고 미국이 원조를 다 끊었잖아요. 네네. 먹거리가 얘기를 안 되면은 네네. 자유고 민주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빨리 정치권에서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어제 네.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재경원의 돈이 예산이 남는다고 예, 예. 특별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이자가 2%만 잘 관리해도 여러 수조 원이 됩니다. 여러 예, 수조 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왜 안 하느냐? 관리를 안 하느냐? 예, 예. 한심해요, 이 정부는.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해요. 하여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정부까지 가버렸는데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미천에 와보니까요. 미천에 지금 물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로 시리개천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농업용수가 부족이 제가 여기에 75년도에 집에 들어와서 학교는 대구서 하고 예, 예. 들어와서 이제 그 아버지 농사를 이어받다가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80년대에 예. 여기 그 강에 물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예, 예, 예. 정부가 옥산에 금봉지 못을 막아가지고 예, 예, 예. 막았는데도 그 지금 이 미천 강물이 발원이 예. 보현산 북쪽의 발원지입니다. 아 보현산 북쪽에서 예, 예. 영천 보현산 예, 북쪽 예, 예. 네, 네.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지금 저 작년 저작년에 예,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예, 있었는데 예, 예. 강물이 썩었던 물,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온이 모자라서 썩었던 물, 예, 예. 그 다음에 일성 전곡의 매송리에는 예, 예. 수중보를 안반 수중보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나마 내려오는 물을 다 개골에
못을 막아가지고 아 그쪽에서 다 소비를 해 올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하류로 내려오는 그 수원은 없어서 지금 미천은 근천입니다. 네네. 그러면 미천. 이 맞대미 물을 우리 영천으로 보내고 포항으로 보내는데 그 물을 이 미천으로 좀 옮겨주면은 의성에서부터 이 미천 구간 전체의 농경지가 수원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국책 사업으로 네.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전국에 그 내려오면은 후평 이장님하고 예예. 전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의성, 예. 의성 군수님하고 거지를 해라. 예예. 그러면 의성 북부 쪽은 네. 근천이다. 그렇죠. 근천이기 때문에 강물량이 없는 근천이기 때문에 왜 안동물을 예. 의성 영천 포항을 주면서 예. 안개 피해는 안동 사람들이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도 없고 물도 댐 없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이 부족한 곳이 안 됩니다. 댐 가지고 있으면서 물 부족하고 네.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좀 뭐 시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도 지금 안동 댐하고 이마 댐을 도수로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어떤 물 이제 저장 용량도 늘려놨고요. 그러면은 이 미천의 물 부족 문제를 이마 댐의 물이 지금 영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도수로를 전곡지로 연결하든지 해서 물을 넘겨주면은 이 미천 일대 전체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당연히 되죠. 네, 그 네. 거리는 네, 네. 거리는 제가 인터넷에 한번 거리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되지 않느냐. 아,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그게 한 8킬로 정도요? 8킬로 네. 정도 될 것 뭐 크게 7, 뭐 멀지 7.5킬로인가 뭐 그쯤 돼. 8킬로 미만 크게 멀지는 않다 그죠? 야. 그래서 어차피 이 맞댐에서 지금 가압해가지고 영천으로 도수로 가니까 고거하고 연결만 어디 영천만 가면 다입니다. 예, 그렇죠. 그 물이 포항 뭐 대구시 그렇죠. 신천에 흘러 들어간다라고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동에서 물을 저장해가지고 하류민에게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물 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할 때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동은 오히려 피해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하고 예, 예. 신경북형 주변 저 신도청 주변에 예, 예. 맑은 물이 흐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예, 맞아요. 네? 특히 여름에 미천에 와 보니까 미천의 물이 막 거의 다 썩었어요. 다 썩었죠.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악취.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리교, 그 다음에 구천교, 예. 그 다음에 운산교, 예예. 그 다음에 단청교 사진을 한번 찍어봤던 네네 그때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다 썩었더라고요. 다 썩었어요. 악취가 예. 나서 예. 특히 갈수기가 되니까 예, 예.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물이 많으면 조금 자연 정화가 될 텐데 물이 적으니까 아니, 다 썩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뭐 또 뭐 이끼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꽉 끼어 있고요. 그냥 강개발하면서도 예, 예. 주민들하고 예. 좀 대화를 좀 하고 네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미천 개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가 됐는데 미화 작업 한다고 뭐 네. 그 오리 관찰포도 만들고 돈을 아. 여러 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네. 해놨는데 이용도 안 한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가 하면은 예, 예. 예산만 갖다 버린 거예요 사실. 예, 예. 그걸 그렇게 할 바에는 예. 지역 주민들이 용이하게 예, 예. 쓸 수 있는 시설을 지역 주민들하고 고민을 해서 맞아요. 예? 시설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관점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건강하고 예. 주민들의 건강과 예, 예. 일하면서 즐거운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게 맞아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 일본에 지금 제가 90년대 연수를 갔을 때 네네. 보면 일본 솔직히 일본 부인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것 같아. 예, 예.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왜? 이때까지 60년대, 50년대, 60년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야,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쉬어라 쉬어라라는 맞아요. 바람에 예? 일거리 장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일자리 장처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네, 네. 공무원들이 안전 위주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그렇죠. 또 하루 또 돈 주고 있잖아요. 공무원 그거. 입장에서 보면 또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참 사고가 나면 그렇죠.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걱정거리다 그죠. 참 네. 안심합니다. 안심해. 네. 하여튼 오늘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제는 뭐 갖고 있는 그 이 농업의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네. 물려줘야 되는데 네네. 과연 누가가 받을 것인가? 맞아요. 과연? 예. 과연 누가가 받을 거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 우리 먹거리를 예예. 누가가 책임져 줄 거냐? 네네. 저희 동네 제가 마지막 주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